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한강까지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알지. 욕을 해요. 모르는 컨셉이요? 욕을 하시냐고요. 내 여자친구 나다가 딴 남자한테 팔아버린다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재 커플 올해 몇 년 차 커플이죠? 저희 4년 차요. 몇 년 차인지는 알아? 아 뭐? 몇 년 차인지는 아냐? 뭐? 오늘 며칠인지 아냐? 아 이 옆에 내가 진짜 이 제일님은 처음 사귀었을 때 그때처럼 지금도 제이님을 그 마음 그대로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하겠냐? 외간 남자랑 놀아난다는데 내가 하겠냐고. 그 전에는 사랑하지.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지. 나는 변한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어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 제재 커플 영상과 아. 22년도 23년도 제재 커플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반대로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손 같아요. 아, 손 같아요? 제 말이? 너랑 나랑 긴장감도 없고 서로에 대한 설렘도 없고 정? 정으로 만나는 거야? 뭘 찾는 거야? 그게 뭘 찾는 거야? 맞네, 사실 오늘은 제이님에게 의뢰를 받고 준비한 아주 특별한 콘텐츠예요. 느슨해진 두 분 사이에 아주 긴장감 불어넣을 느슨해진 게 아니 긴장감 좀 존잘남과의 2대1 데이트입니다. 대놓고 바람피겠다는 거네요? 아니죠. 앞으로 제이님은 존잘남과 제일님과 함께 데이트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이님은 존잘남과 제일님 중 한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제일님은 제이님이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걸 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냥 패버리려고. 제일님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는다면 오늘은 둘만의 행복한 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존잘남을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제니 왜 이렇게 신났어요 그때? 떨려. 아 왜 이래? 왜 아니 왜? 미쳤냐? 처음 뵙는 분이잖아. 아, 너 미쳤냐고. 처음 뵙는 분. 미안한데 잡아줄 생각 있어? 꺼져 그냥. 꺼져. 아 잠깐. 아 좀 가봐줘. 엎어지든가. 아 어쩌라고. 이선대 들어갑니다. 안녕하쇼. 아 네 안녕하세요. 전재로 갑니다. 네. 그림 많이 그리셨네? 저도 그림 있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3살. 23! 네. 아니 한참 동생 이거 봐! 안 끌어. 아, 네. 말 좀 편하게 해도 되지? 아, 네. 형님 31살인데. 네네. 어, 앉아. 야 너 왜 어색해해? 너 왜 떨려해? 처음 해서 그렇지. 야 23살이면 야 조카야. 아 무슨 조카야? 범수 씨. 네네. 뭐 하시는 분이죠? 지금 직업은 모델 일 하고 있고. 모델? 모델. 네. 팀 모델. 네. 따로 뭐 하고 있는 건 없어요. 키가 몇이에요? 83. 키 84. 네. 성함이요? 몰라요 저희? 네. 유튜브를 잘 안 봐서. 아 잘 안 봐요? 네. 처음 보시는 분인데 너무 무리하게. 내가 좀 무리했네. 나 당연히 나 아시는 줄 알고. 아니 또 오늘 소개팅 하는 거니까 진짜 소개팅 하는 것처럼 하자 뭐. 진짜라면 뒤진다. 아, 아 유튜브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참고로 주정뱅이라는 얘기예요. 아, 네네. 친구는 술,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 나 타이탄 먹잖아. 술 좋아해. 아니요. 술 먹는 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히 저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피해를 줘요. 존나 줘요. 그냥 막 울고 아 근데 예쁘면 좋지 않아요?
핫도그 봤네. 못 본 척 하는 거네 지금. 혹시 연상 드세요? 형은 저 연상 좋아요. 아 진짜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얼마까지? 위로 10살. 아 진짜. 수비 범위가 너무 넓으시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냥 깔끔하고. 진짜 길어. 하고 뽕뽕해 진짜로. 어, 예의 바른 사람. 아~ 네. 예의 존나 없어요. 존나 하면 그냥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오빠 원래 명심 보조 하세요? 아 지금 제가 체중 관리. 아 진짜요? 그냥 좀 천천히 먹고 있어요. 체중 관리 하시는 거예요? 네. 나 니나 해. 니가 살쪘어. 나 갈고. 자기야 그 뭐지? 그런 거 없나? 말리브빙. 보시죠. 그냥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인생은. 왜 말리부를 왜 외쳐봐. 어? 왜 재밌는데? 나하고 갔다 오라고. 잘 대사하고 있어? 어떤 거 같아요, 남자분? 내가 이거 같은데? 뭘 이겨요? 썸? 근데 제이님이 지금 평소랑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 못 받고 계세요? 제이님이 너무 달라 보여요, 행동이. 난 이제 자신이 있어. 어떤 자신이요? 나한테 한 번 온 여자는 안 떠나가. 알잖아. 나랑 목욕탕 가봤잖아. 아, 목욕탕? 알지? 아, 진짜. 나이가? 저가 서른. 아, 서른아. 아니요, 대구는 더워요. 아 진짜요? 네. 대구에서는 반팔이나 셔츠만 입었는데 그냥 서울도 그렇겠지 하고 왔다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제 비가 와서 촬영했는데. 음식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 김치 먹어요. 네, 된장찌개. 진짜 잘해요. 아 진짜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요, 좋아하세요? 네. 일본 시민분들에게 위협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님 근데 그 칵테일류 말리부 밀크 같은 거 사달라고 했는데 왜 소주랑 맥주를 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 친구 오늘 취하게 해가지고 검수인지 범진인지 저 친구가 학을 떼버리게 돼 만들으라고. 굉장히 만취한 모습 한번 보여주면 안 떠날 남자 없거든요? 그냥 끼리끼리 작전으로 가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마. 떨어져, 떨어져. 보리차 괜찮으세요? 나네. 아, 뭐 보리차도 안 먹으면 뭐 죽어요, 말라서. 뭐 보리차 괜찮으세요, 야. 아니, 그걸 왜 따주는데요, 아저씨. 저 아저씨다. 자, 제 여기 좀. 어? 이거 안 먹잖아. 어? 아, 너 이거 언제 타고 시작하자. 아니야. 안 먹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소주 안 좋아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빨리 먹어. 아,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소주를 안 먹는다고? 너나 너. 아, 저희가 어디 많이 아픈가 보다. 안 먹고 싶은 거 아닐까요? 나도 알죠. 아, 저 친구 참 바른말 고운말 많아지고 욕 이런 거 안 하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욕하세요? 아니요. 장난 없죠. 아니요. 안 하려고 욕을 했어. 술만 먹으면 야 이 XXX 기본이죠 이거. 애교죠. 애교? 애교? 좋아해요 혹시? 저라는 산을 넘어야 될 텐데. 운동 안 해요? 저 운동하고 있어요. 헬스? 네. 헬스 뭐 3대 몇이나? 지금 370? 3대요. 3대요? 그냥 뭐 할아버지까지 쳐왔어요. 제 증조 할아버지는 못 쳐가지고 2대까지 쳤는데. 운동 하세요? 운동하세요?
아씨, 아직 못 부셨구나. 이거 하냐, 뭐야? 있어? 아, 제이님 왜 참기해? 아니, 아니. 자,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하셨으니까 뭐 드셔야 되죠? 디저트. 후식? 맞아요, 후식을 먹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돗자리를 떨어뜨려 놨어요. 두 남성분은 제이님이 지금 먹고 싶을 것 같은 디저트를 준비해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이님은 디저트만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평소에 제이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관찰을 많이 했다면 제이님이 진짜 지금 뭘 먹고 싶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디저트. 야, 이 친구가 디저트를 먹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디저트가 아니야? 디저트? 평소에 제이님을 잘 생각해주세요. 술 처먹는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미안한데. 제이님을 꼬실 때 고민했잖아요, 항상. 제이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그때를 떠올리란 말이에요. 아, 너무 좋은데? 오, 맛있다. 아까 발 뻗으니까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랑 오. 자, 이거 그렇죠? 왜요? 왜 커피 선택했어요? 아, 커피 먹으니까 제이. 어떤 거 하실 생각이세요? 어, 저 젤리 사려고요. 아, 디저트 젤리나 싱거. 뻔하게 뭐 그냥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하겠지. 진짜 뻔하다 뻔해. 제 초콜릿 알러지 있는데. 무서운 거. 이따 가서 보시죠. 그래요. 자, 선택하실 쪽에 올라가시면 돼요. 자, 내가 젤리 진짜 좋아하는데. 남성분께서는 선택하신 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디저트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진짜로? 야, 진짜 느낌 없다. 티슈 줬잖아, 티슈. 닦으라고. 아니, 나 디저트는 나 젤리만 먹는 거 아닌가? 무슨 젤리만 먹어? 네가 젤리 먹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러면 젤리 사오잖아. 아, 정해진 자리에서 10분 동안만 진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혼자 대화해요? 재현님 혼자 계셔야 돼요. 주작방송 존나 재미없다. 여기서 저 꿈틀이를 고른다고 제가? 제 꿈틀이 처먹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신거 좋아하신대요. 에? 신거. 겁나게 쓰네. 어? 잠시만. 어디 갔어? 만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 아, 옛날에 안 그러셨구나. 허잇! 남자분이 룸 끌어달라고 안 끌리는데 저 약간 여성향 아, 좋아해서 저도 뺄어요. 저도 뺄어요. 냄새를 들어가지고 팔목 냄새를 맡게 한다고? 향수 뿌려가지고 뭐 원해? 재밌으신 분?
재밌긴 해요. 재미만 있는 내가 바람 펴둔 넌 내가 바람 펴둔 너는 절대 피지마 베이베 버려둔 넌내 버리지마 잘 부르진 않은 것 같아요. 패션에 관심 많아요. 네,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둘이 데이트하는데 왜 저 거기 계세요? 아니, 저기 저 경찰인데요. 금은방에 연락이 와가지고. 아, 네. 신고 걸리지. 신고 걸리지. 아, 당연해요. 정절 무시해서 안 되는 이유. 자기만. 막배 먹으려고 막. 싹싹 안 빌지, 이러면 빌던데. 아, 도착 좀 내주는 거 이거 나 도착 섞게. 아, 그림 좋아? 넌 친구야? 나랑 놀까 언니 오늘? 자, 대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에휴, 핫도그 주작 방송. 저기서 젤리를 부른다고? 술 먹을 때마다 젤리 드신다고. 제 술 먹었을 때 기억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 술 안 좋아해. 이렇게 저희가 마음 놓고 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광고주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아! 타이어 갑자다! 세이지 주스 93,500원! 마을 담은 홍삼! 홍삼은 역시 리어원남! 진한 바디블로 찾아주는 바디코! 수상한 나락방 입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